미스터 션샤인 첫 회가 강렬 포문을 열었다. 첫 회에서는 이병헌과 김태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려져는 길을 사로잡았다. 7일 전파를 탄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첫 회에서는 미국 군인인 유진 초이 이병헌과 조선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유진은 조선으로 가게 됐고 동료에게 조선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내 조국은 미국이야. 조선은 단 한 번도 날 가져본 적이 없다. 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후 유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려졌다. 로비인 유진의 부모는 대감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맞았다. 유진의 어머니는 아들을 도망치게 하기 위해 대감집 며느리를 인질로 붙잡았고 어린 유진은 그 틈을 타 겨우 도망쳐 나왔다. 유진은 추노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도망치다 도자기 장인의 집에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유진은 장인에게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유진을 불쌍히 여겼고 도자기를 구입하러 온 미국인에게 예. 데려가라, 미국인지 뭔지 내 고향에, 라고 부탁했다. 이에 유진은 낯선 땅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한편, 고의 신, 김태리의 과거 이야기도 그려졌다. 애신의 부모는 의병으로 활동 중이었다. 애신의 어머니는 남편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동료에게 어린 애신을 맡겼고, 총을 쏘며 저항하다 그대로 사망했다. 아버지 역시, 완익 김혜성의 손에 죽었다. 할아버지 집에 맡겨진 어린 애신은 귀한 교수로 자라났다.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탓인지 애신은 조국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격변하는 조선 부모를 잃고 역동적인 운명을 맞이한 요 진과 애신 과연 이들이 어떻게 얽히며 이야기를 풀어갈지 미스터 선샤인의 향후 전개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김문정 기자 dangdangolbangitvreport.co.kr 사진은 미스터 션샤인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